안녕하세요. 예배자 기타 교실 강원명입니다. 오늘은 분수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요. D키에 주로 사용되는 분수 코드들 함께 배워보시죠. 분수 코드는 보통 이렇게 표기되는데요. 읽을 때는 D7on A, G on A, D on F#, G on D 이렇게 있습니다. 분수 코드는 각 키별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D키에 사용되는 분수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워볼 과제곡은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예배 때 많이 사용하시는 곡이죠. 이 곡에는 원래 다섯 개의 분수 코드가 나옵니다. A on C#, D7on A, G on A, D on F#, G on D. 이 중에서 A on C#은 A2로 연주하기로 하고 나머지 네 개의 분수 코드만 생각해 볼게요. 먼저 D7on A입니다. 노래를 보면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코드에 나오는데요. D7을 잡는데 D7을 베이스는 라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B-7의 베이스인 C에서 한음 내려오면서 베이스 라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코드 진행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베이스가 C, 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D7on A 코드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잡는 D7 코드는 모양이 이렇죠. 여기서 4번 줄 레를 베이스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잡으면서 위에 5번 줄 개방에 맞추면 라가 되죠. 4번 줄 레를 베이스로 쓰는 게 아니라 5번 줄 개방에 라를 베이스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래 잡으시는 대로 잡고 D7을 저음줄을 다 쳐주면 D7on A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보다 더 쉽게 앞에 코드인 B-7을 이렇게 개방형 코드로 잡으셨다가요 5번 줄을 누르고 있는 1번 손가락을 그냥 떼고 쳐주면 D add to on A가 되는데요. 이 곡에서는 D7on A를 잡는 것보다 쉽고 사운드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다음은 D on F#입니다. D코드를 잡지만 베이스는 F#을 누르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2번 플랫을 이렇게 눌러서 F#, 파#을 소리내는 거죠. 처음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어색하고 소리도 잘 나지 않지만 몇 번 잡으면 편해지실 거예요. 손목을 위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더 쉽게 잡힙니다. 대신 1, 2, 3번 줄 잡고 있는 손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G on A입니다. G코드인데 베이스를 A, 라로 잡으라는 것이죠. 보통 G코드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서 베이스를 라로 만들려면 5번 줄 C를 누르던 2번 손가락을 놓아주면 됩니다. 6번 줄은 이렇게 뮤트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주하면 개방현이 많아지면서 울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잡습니다. F 아시죠? F에서 두 플랫 올라가면 G가 됩니다. 5번 줄은 그대로 개방현이니까 라음이 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G1A가 됩니다. 6번 줄은 뮤트고요. 이건 사운드가 나면 괜찮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G1A와 A7 서스포의 울림이 거의 같죠? G1A, A7 서스포. 그 이유는 구성음에 있습니다. G1A의 구성음은 솔, 시, 레, 라고요. A7 서스포는 라, 레, 미, 솔입니다. 세 음이 겹치죠. 그래서 이 두 코드는 기능상 같은 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D키 곡 연주하실 때 G1A가 나오면 그냥 A7 서스포 연주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곡에서는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분수 코드는 아니지만 앞에 나오는 E-7도 잠시 설명하면 좋겠네요. 보통 E-7 오픈 코드에서 잡으면 이렇게 하나만 C만 누르고 E-7은 이렇게 잡습니다. E-7. 그런데 이 코드도 개방현이 많아지면서 울림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E-를 잡은 상태에서 2번 줄 3번 플랫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사운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3번 손가락을 놔줘도 됩니다. 2-7. 오늘 과제곡에서는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 on D입니다. G코드에 원래 레가 들어있죠. 4번 줄 개방현음이 레입니다. 그냥 이걸 베이스로 사용할 건데요. 앞선 코드인 D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번 플랫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소를 만드는 겁니다. 2번 손가락을 풀어서 6번 줄과 5번 줄 위에 살짝 대서 뮤트를 합니다. 그러면 6번, 5번은 소리가 안 나고 4번 줄부터 소리가 나겠죠. 기타를 찬양하다 보면 앞부분부터 이렇게 16비트로 줄고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다른 악기랑 함께 연주할 때는 사운드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앞부분 한번 이렇게 연주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씩만 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 단순하지만 보컬이 드러나면서 나름 괜찮은 사운드가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이 되면 8비트와 16비트를 섞어서 이런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하면 좀 더 발전된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다섯 번째 단은 후렴이잖아요. 다섯 번째 단부터는 마음껏 치는 겁니다. 주내로 오늘은 D키 분수코드 함께 배워봤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타와 함께하는 1분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연결됩니다. 함께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